오이가 엄청 잘 자라고 있죠. 마디오이, 제가 말씀드렸죠. 이 마디오이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. 고추하고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나오는 이 오이를 따주면, 안 따주면 이 모종이 뻗어가는데 양분이 가지 않고 요거를 살리기 위해서 요 아이한테 양분이 다 가기 때문에 이 모종이 튼실하게 못 자라요.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따주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렇게 따준 다음에 보세요. 이게 마디오이다 보니까 마디마디 달린다고 해서 마디오이예요. 마디에 달렸죠. 여기 옆에도 마디에 달렸죠. 여기도 마디에 달렸죠. 여기는 마디에 두 개나 달렸어요. 여기도 마디에 달렸죠. 마디에 달렸죠. 이렇게 마디마디마다 다 달리니 이 하나만 해도 한 개에서 100개 충분히 딸 것 같아요. 그렇죠? 오이는 실컷 먹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이도 마찬가지로 겨순 제거도 해줘야지 되죠. 근데 요거 보세요. 이게 손이에요. 이름 뭐라고 했는데 이 이름 잊어버렸지만 얘가 여기를 잡고 있기 때문에 쓰러지는 걸 막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맨 처음에 이 기둥을 세울 때만 잘 세워주면 이 손이 다 잡고 있어서 우리가 집게를 군데군데만 해주면 이 마디오이는 끝날 때까지 잘 따먹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밑에 거, 이 마디오이는 요 밑에 있는 데서 오이를 따잖아요. 그러면 위에 집게를 위로 이렇게 올렸다가 여기 이렇게 집게를 올리잖아요. 올라갈 때마다 따라서 쭉 집게를 올렸다가 나중에는 여기 밑에 다 수확을 하고 나면 이 줄기를 땅으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. 땅으로 밑으로 내리면 다시 또 위로 올리면 돼요. 그렇게 하고 나중에는 여기 밑에 있는 게 너무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이걸 옆으로 옮기기도 합니다. 이쪽 옆으로. 보통 그 오이를 전문으로 하는 농장에 가서 보면 이 밑에 줄기를 쭉 깔아서 옆으로 갔다가 여기에서 했다가 또 밑으로 내려와서 옆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밭을 돌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건 오이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는 이제 이렇게 수확을 하다가 좀 많이 따먹고 밑에 부분이 줄기가 많이 남았다 싶으면 땅으로 내리고 다시 위로 찍고 땅으로 내리고 다시 찍고 그러면 여기 밑에 타래가 생기겠죠. 거기에 줄기 타래가 생길 겁니다. 그러면서 이 오이를 도대체 몇 마디까지 따서 100개를 수확할 수 있을지. 지금 달린 것만 해도 10개가 넘으니까 100개 이상은 충분히 딸 것 같아요. 자, 오이는 제대로 잘 수확하는 방법 너무 간단하죠. 오이는 진딧물만 잘 잡으면 병도 별로 없어요. 오그라지는 그런 병도 있기는 한데 잘 안 걸려요. 그거는 오이는 진딧물만 안 생기게 잘 방제하면 다 수확 완전 잘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오늘은 오이 다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제 방법이 좋으시다면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사랑합니다.